조그만 소리에도 조그만 동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도망가면은 그거 이제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주변엔 어둠이 깔렸다. 자정이 넘어서고 있었지만 흰둥이는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흰둥아, 보고 싶다. 마침내 녀석이 다시 마당에 나타났다. 이번만큼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서서히 포획틀 주변으로 다가오는 흰둥이. 그리고 드디어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정중앙까지 들어온 녀석.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고 마침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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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 성공! 야, 오랜 기다림. 힘겹게 흰둥이를 구조할 수 있었다. 할머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두렵기만 하면서 겁에 질려 사방을 뛰어다니며 울부짖는데 빠져나가겠다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 한참 만에야 힘이 빠졌는지 겨우 진정은 됐지만 여기저기 얼굴에 상처가 나고 말았다. 많이 놀란 듯 녀석은 계속해서 작게 떨고 있었는데. 흰둥아, 흰둥. 소식을 듣고 큰딸 춘복 씨가 한달음에 달려왔다.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얼른. 하지만 마음에 자리한 상처가 생각보다 더 깊었다. 엄마한테 와. 이리 와. 이리 와. 정말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많이 미안해. 엄마가 많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눈물로 그간의 일들의 용서를 빌어보지만 흰둥이는 아직 사람의 손길도 목소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듯했다. 오랜 시간 길 위의 생활을 해온 녀석인 만큼 날이 밝자마자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부터 확인해봤는데. 사람을 지금 많이 지금 두려워해요. 네. 많이 이렇게 좀 몰리기도 했었고 많이 이렇게 쫓기기도 했었고 또 한 분을 더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감정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수의사. 그동안 이러면 좀 진정이 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흰둥이. 겉으로 보기에 몸에 큰 상처는 없지만 바깥 생활로 각종 질환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만 한데. 그 심장 사상충 한 1, 2기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장기 상태를 봐서 치료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칫 조금만 더 늦었었더라면 상당히 위험할 뻔했다. 꿈에도 그리던 흰둥이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할머니의 마음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혹시 흰둥이가 자신을 못 알아볼까 걱정이 앞선다는데. 흰둥이가 못 알아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저 멀리에서부터 녀석은 쭉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흰둥아, 흰둥아. 자신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흰둥이의 표정이 한결 편안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드디어 4년여 만에 처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된 할머니와 흰둥이. 네가 이제 왔니? 네 보고 싶어서 내가 혼난대. 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했죠.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 어찌 그 고단한 세월을 보냈을는지. 할머니야, 어떻게 살았니? 응? 살아서 살았니? 아팠던 것 다 나으라고 조용히 녀석을 어루만져 주신다. 미안하다. 네 진작 못 찾아서.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서로를 서로의 품에 안아보는 할머니와 흰둥이. 하지만 흰둥이의 치료를 위해 잠시 동안은 또 헤어져 있어야 한다. 근데
나중에 인사해.